인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무려 4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가현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및 체험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 없는 시선을 심어줘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저희 인천 내에는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녀들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다른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은 별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들은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의상이나 놀이 등을 체험하며 타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희 나라 문화 외에 다른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접해볼 수 있다는 것에서 제가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한편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에서 국제교류센터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